반갑습니다. 저는 대학교육개발원 원장을 맡고 있는 정재호입니다. 2016학년도 고려대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마련한 그 타이거스데이는 고려대학교 입학처와 그다음에 교무처 소속 대학교육개발원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신입생들에게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안내 시간으로 저희가 준비한 것이니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학교 가는 게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아마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입학을 실제로 하고 강의가 시작되면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익숙하지 않았던 환경을 많이 접하게 되실 텐데요. 고등학교 생활하고 대학 생활은 상당히 많이 다를 겁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부분 수업을 교실에 앉아서 수동적으로 듣고 또 배우는 경우가 많았겠지만 이제 대학 생활은 여러분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수업 내용이 대부분 어느 학교나 동일하게 짜여져 있고 학생들은 정해진 것만 배워도 아마 충분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학은 정해진 것만, 주어진 것만 배우는 곳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강의도 스스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여지가 많고 또 강의 시간 이외에 많은 시간들을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러분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좋게 말하면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또 반면에 어떻게 말하면 더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친구들과도 많이 상의하고 또 선배들과도 상의하고 또 동시에 학교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미리 알아놓으시면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많이 얻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행사를 준비하는데 수고해 주신 대학교육개발원과 입학처 여러 직원들과 또 조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신입생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럼 바로 이어서 이제 좀 있으면 점심시간이니까 조금만 힘내서 네, 다음 시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스스로 찾아가서 선택적으로 정보를 얻어야 되고 찾아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아직까지 고대는 그래도 조금은 떠먹여 준다고 했는데 조금 그 떠먹여 주러 제가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비싼 등록금 내고 이제 학교 다닐 건데 이제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기관들에서 이제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들을 저희가 대학교육개발원과 학생상담센터 그리고 경력개발센터 이렇게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면이 와이즈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이제 인재를 양성한다는 게 우리 학교의 인재 목표입니다. 그래서 와이즈라는 걸 갖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네 위드 이제 함께하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교 때도 뭐 해본 경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학교 오면은 팀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아요. 수업에서도 많을 거고 이제 스터디 같은 것도 많이 하게 될 텐데 이제 학습 공동체 같은 것들이 이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KUPT라고 해서 코리아 유니버시티 피어 튜터링 해갖고 저희가 과목별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목이라든가 EMC 같은 경우는 영어 강의 여러분들 이제 영어 강의 필수로 참여하게 되는데 영어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요. 온디맨드 같은 경우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큐티가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들이 두세 명씩 그룹을 이루어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해당 튜터를 구해주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유학생들이라든가 이제 특별 대상 학생들이 이제 그룹을 형성하면 저희가 해당되는 튜터를 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1학년이기 때문에 큐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튜터, 가르치는 사람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튜터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튜터에게는 이제 봉사활동, 저희가 순수 봉사활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이 지금 튜터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튜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과목별로 이전 수강 경험 한 학생이 A 이상 받은 학생이 되고 저희가 또 서류, 면접, 튜터 트레이닝 모두 거쳐서 튜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도 되는 튜터들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뭐 활동비를 돈을 받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순수 봉사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매 학기 이제
여러 그룹들이 개설이 되는데 굉장히 튜터들도 열심히 하고 튜튜들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수강 신청 곧 하게 될 텐데 좀 부담스러운 과목들이 있으면 튜티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튜터가 돼서 된다면 이렇게 활동 인증서를 저희가 영문으로 제작을 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과목 같은 경우는 여기 자세하게 나오긴 했는데 일반 학부 과목에서 교양이라든가 전공 과목에서 내가 뭐 선형대수 같은 것들이 아난 문과 쪽 많이 공부해서 뭐 교차 지원해서 이제 약간 이과 쪽잘 모르겠다 수학이 너무 어렵고 두렵다 하는 학생들은 이제 튜티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영어 강의 관련돼서는 영어 강의는 뭐 어떤 특정 영어 과목 이라기보다는 영어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라이팅이라든가 디스커션,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 능력이죠. 그래서 저희가 라이팅 튜터, 프리젠테이션 튜터 이렇게 별도로 다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라이팅 쪽이 조금 약하다 싶으면 라이팅, 이거 KUPT 튜터링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 거는 튜터들이 선발이 돼야지 그 저희가 튜티 모집을 할때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온디맨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세 명이 짝을 이루어서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다음 학기에 지금 같은 유사 전공 학생들 오늘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수강 신청하는 거 한번 과목들 한번 좀 생각해보고 아, 이 과목은 다들 좀 들으니까 어렵다고 얘기하더라 하는 거 있으면 혹시 신청하시면은 저희가 해당 튜터 구해서 다음 학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디맨드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룹을 형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2월 12일까지 저희가 튜티를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학생들이 있으면 나중에 저희 홈페이지나 이메일 그리고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이니셔티브 이제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개발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CCP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CCP 하는데 CCP가 뭐야? 뭐 이렇게 궁금해할 텐데 크리에이티브 챌린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 고대에서 처음 개발을 해서 지금 각 학교에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8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학생들 재학생들이 경쟁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공 상관없이 경영대, 공대, 의대 뭐 이렇게 묶어서 진행이 되고요. 뭐 유사 전공 같은 뭐 전기 전자공학 그 학부 학생들끼리 모여도 되고 주제도 다양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주제로 신청을 하시면 그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그걸 갖고 평가를 해서 선발을 하고 하면은 그것들을 이제 실행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생 연구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연구 장학금을 드려요. 그래서 뭐 하나 한번 팀별로 250만 원에서 이제 그 정도 저희가 돈을 많이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재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여기서 학부생들이 이렇게 해서 논문도 내고 뭐 특허도 내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개발해 갖고 외국 국제학회 가서 상 받은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 있으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 2015년도 팀이 다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되고 3월 첫째 주 금요일 날 100주년 기념관 알죠? 100주년 기념관에서 포스터 프리젠테이션을 할 거예요. 그래서 100주년 3월 4일 금요일 날, 3월 첫째 주 금요일 날, 3월 4일이었던 것 같은데 3월 첫째 주 금요일 날 100주년 기념관에 혹시 지나다니다가 잠깐 들리시면은 여러분 선배들이 어떤 성과물을 냈는지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는지 그런 걸 한번 좀 보시면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작년에 제가 이걸 소개했더니 CCP를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1학년 학생들이 많이 구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3월 첫째 주 금요일날 와서 한번 쭉 보시고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룹핑해서 저희가 한 4월쯤에 모집 공고를 하니까 그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수상 받으면 총장상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알겠지만 총장상 받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거는 경력에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주제별로, 다양한 주제별로 특강을 매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주도 학습으로 여러분들 혼자 대학에선 결국 혼자 공부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학습 공동 아까 튜터링 KUPT처럼 튜터링을 통해서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아, 나는 선배들보다 그냥 혼자 좀 공부하고 싶은데 그동안 열심히 여태까지 잘 해왔고 근데 이제 내가 대학생활에서 시간 관리라든가 뭐 시험 불안이 너무 높아서 못하겠고 아니면 대학생활이 너무 힘들다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저희가 1대1 상담을 해드립니다. 이따가 학생상담센터에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저희가 저희 대학교육개발원 같은 경우는 학업적인 부분, 이제 학점 관리라든가 수강 신청에 있어서 수강에 있어서 여러분의 공강 시간을 잘 활용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교육 전문가 선생님들이 1대1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7번 정도 만나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교육학과 교수님들하고 학습 진단 도구를 직접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고대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진단 도구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이제 분석을 하고 같이 본인의 스타일을 그리고 우리 고대 학생들에 비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의 학습 그 현황들을 같이 분석하는 시간들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학업 상담으로 왔다가 아, 이 학생은 좀 더 진로 쪽이라든가 아니면 심리 상담 쪽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경력개발센터라든가 학생상담센터 선생님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저희가 상담 같은 걸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쓰기 말하기 클리닉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입학하게 되면 글 쓰는 것도 굉장히 많아지게 될 것 같고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발표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저희가 특강이라든가 속으로 워크숍, 1대1 코칭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희가 대상별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진행되듯이 대상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언젠가 여기 누군가 학사경고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좌절하지 마시고 저희 찾아오시면 네,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의 시스템 관련돼서 네, 도움을 드리는 것도 저희가 있고요. GPC라고 해서 저희가 약자가 되게 많죠. KUPT. KUPT 뭐였어요? 또래 튜터링? 그쵸? CCP는 뭐였어요? 크리에이티브 챌린저 프로 이따 막 문제 낼 거예요, 여러분. 문제 내고 제가 상품 걸게요. 네. 네. 이거 GPC예요. GPC는 글로벌 프레젠테이션 컴피티션이라고 해서 일본 와세다 대학이랑 우리 학교 학생들이랑 영어 프레젠테이션 경진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주제는 매년 달라요. 그래서 각각 와세다랑 고대 학생들에게 각각 예선전하고 결승전 세 팀 뽑아서 일본 가서 결승전 치르거나 아니면 고대에서 결승전 치르거나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결승전 세 팀에 뽑힌 학생들에게는 일본 스터디 투어 할 수 있는 항공권과 숙박료 이런 건 다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총장상을 받을 수 있어요. 와세다 대학이랑 고려대학교 총장상 직인이 찍힌. 그래서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뭐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도 할 수 있지만 난 영어를 잘 못하지만 자료 수집이라든가 PPT 만드는 걸 좀 잘할 수 있어. 난 이런 거 좀 관심이 있어 하는 학생들은 이거 팀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인이 참가하기도 하는데 3인으로 구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영어를 못하더라도 뭔가 자신감을 얻고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학생들은 이렇게 GPC도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궁금한 거 있으면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우리 학교랑 와세다만 참여하고 있긴 한데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이제 연대라든가 개요대에도 계속 참여할 수 있게끔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 강의가 굉장히 요즘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픈KU라든가 OCW, iTunes 들어가면 여러분들 우리 학교 교수님들의 강의들을 무료로 계속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습도 할 수 있고 내가 수강 신청하기 전에 아, 저 교수님 수업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 수도 있고 이런 기능들이 저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학번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LMS 블랙보드를 많이 활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러닝 지원팀 선생님들께서 블랙보드 관련돼서
특강이라든가 이제 이런 워크숍들도 계속적으로 하시고 정보도 제공해 드리니까요. 네, LMS 같은 거 활용하시면서 불편한 점 있거나 좀 제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요. 저희 CTL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저희 특강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촬영해서 올려놨어요. 그리고 단과대별 최우등생 학생들의 그 학습 전략들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CTL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여러분 포탈 아이디 로그인 하시면은 그런 정보들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경영대라든가 뭐 각각 뭐 문과대, 사범대 학생들 여러분 선배들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런 노하우들도 좀 한번 영상들 시간 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만들 때 좀 예쁘게 만들기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그 고려대 학생들에게만 그 템플릿을 구입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템플릿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따다가 좀 예쁘게 수정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시티 홈페이지에 저희가 다 게시를 해놨으니까 필요한 학생들은 시티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템플릿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네, 프로그램은 여기 홈페이지는 이쪽 ctl.korea.h.kr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희 사무실은 그 중앙광장 121호, 122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고 전화 주시거나 이메일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바로 이어서 학생상담센터 선생님께서 학생상담센터에서는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 주실 겁니다. 네, 그럼 우리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